대학에서 드디어 서재에서 나오신 모양이구만. 대체 이분은 어딜 다녀오신 겁니까? 드디어 조카님께서. 시간이 멈췄었어. 두 번째야. 당신은 왜 그런 건데? 마, 좀. 내가 침전으로 바로 갈 걸 그랬죠?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내 말이 퍽퍽할 겁니다. 죽고 싶게만 하자. 아! 어디 갔다 왔어?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.